전라남도 순천시 식재료 준비가 곧 비법이라는 식당이 있으니, 그런데 어째 저 식당으로 향하는 곳곳마다 닭들 천지요. 혹시 저 너희들도 손님이니? 나 이거 좋아해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자연의 맛. 이 같이 먹으면 이 아래가 풍겨. 육미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환상의 조합인 것 같아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완벽 조합의 닭 요리를 선보인다는 이곳의 메뉴는? 닭구이 나왔습니다. 닭구이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치킨과의 비교는 더부 안다. 촉촉한 닭을 노릇하게 구워 입안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육질. 여기에 향긋한 능이와 함께 불판 위에 올리니 향도 환상. 소리 또한 아름다운 능이 산닭구이. 네, 정말 싱싱해요. 그리고 고소하고 어슬렁해요. 달라도 말. 정말 맛있어요. 조금 더 섹시한 느낌. 선생님, 사람들이 닭을 칭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만의 비법이 있지. 이거 뭐예요? 예? 따라오면 돼. 알려줘도 아무나 따라 못한다는 비법. 이게 나 비법이요, 이게. 예? 이게 다 비법이라고? 그러지. 신신신선 자연이 느껴지는 산딱구이의 비법은 바로 산속 닭들의 천국에서 자란 산딱 그 자체. 그냥 닭인데요. 엄청 빨라서 돌아다녀요, 이거 닭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닭들이 엄청 맛있잖아. 닭장 속의 닭들을 생각하면 오산. 갑니다. 야, 잡아봐. 잡으면 살 빠질걸. 산속에서 펼쳐진 PD와 산딱의 체력장. 결과는 산딱 승리. 산딱 1등급 황 PD요 9등급. 닭들이 1등 체력을 자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지금 닭들이 새순 같은 거 뜯어먹는 거. 이게 새순이 나오면 다 먹어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이렇게 먹어버린 거야. 이렇게 키우니까. 네. 사료 대신 드넓은 들판을 뛰고 걷고 산속의 여러 가지 식물들을 먹고 자란다는 사장님의 산딱들. 산딱구이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내가 15년 전에 시작했는데 이 얘기를 남들하고 똑같이 장사를 하고 똑같이 해보면 그 사람 못 따라가잖아. 근데 그 사람들하고 차별화를 줘서 가야지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고 같이 가지. 사장님은 뒤늦게 요식업 전설에 뛰어들며 남들과는 다른 자신만의 맛을 찾고 싶었다는데요. 그렇게 떠올린 방법이 바로 건강한 식재료였답니다. 이게 뭐 날인지 알아? 뭐 날이? 이게 참깨 파란알이잖아, 파란알. 산딱들이 곳곳에 나온 달걀들도 요긴한 재료가 된다는데. 색이 다르네요. 색이 다르지. 네. 피디 하나, 이 알 하나 먹어봐봐. 제가 먹어요? 응, 먹어봐. 거소한 맛있어. 고소하네요. 사장님의 자급자족 식재료 준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집에 또 다른 비법. 이게 우리 재료잖아, 재료. 가지가 엄청 크네요. 100% 유기농인 거죠? 그러지. 식탁 위 채소는 100% 유기농으로만 내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산에서 직접 능이와 약초까지 캔다는 사장님. 쉬지 않고 일해도 늘 감사한 이유가 있다고요. 참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거든. 진짜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불평불만 없이 저렇게 나 회사도 따라주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밀어주고 서로 그러면서 살았으니 까 고맙지. 없어. 이게 오늘 더덕밖에 없네. 아이고 고생이네. 날씨도 더운데. 15년 세월 동안 든든한 파트너가 있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답니다. 부지런히 해다와 손님을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막 잠도 덜 주무시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다 오셔요. 서운한 점은 없어요? 네? 서운한 점은 없어요? 서운한 점? 손님들이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여보 작사 받고 왔어. 식재료가 수급되면 이제 요리 담당이 힘쓸 차례. 저희 집은 직접 키워가지고 잡으니까는 육회를 드실 수 있어요. 손님들이 이걸 드시려고 저희 집은 많이 오셔. 직접 키운 산딱이어야만 가능한 또 다른 변미가 있으니
갓 잡은 신선한 달걀 손질해서 바로 먹는 귀한 별미 중의 별미, 감칠맛이 일품인 닭육회입니다. 양념하는 게 아니고 밑간만 살짝 할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양념 안 하고 다리살. 엄마 저 칼솜씨 현란하다. 허벅지 살고 구이. 아니 옆에 건 뭐예요? 능이버섯요. 가을에 채취해 놓은 걸 육수 내놓은 겁니다. 가을산의 선물, 자연산 능이로만 맛을 낼 수 있으니 그 어떤 값비싼 조미료와 향신료가 필요치 않다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연과 사장님이 합작해 키운 능이 산딱구이 한 상. 크기까지 남다르니 그 어떤 보양식 부럽지 않죠. 고기 엄청 부드러워요. 아이고. 최고 맛있는. 너무 맛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직접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길러서 잠깐 잡아가지고 막 숯불에 구워가지고 먹었던 그런 맛이에요. 또 육회 이렇게 해주신 걸로 먹거든요. 정말 맛있어. 그 정도가 그 능이 요도 직접 그 정말 맛있어. 아니 뭐 말할 수가 없네요. 맛있네. 엄마 저 제가 불러왔어. 최고! 닭구이 드시러!